부모님의 74회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복되고 오래오래 장수하세요. 사랑합니다. 엄마, 저 한 달 봉이에요. 항상 엄마만큼 잘할 때도 우리 엄마만큼 잘할 수 있어요. 항상 그런 마음 내가 정말 사랑하고 엄마 건강하셔야 돼요. 사랑합니다. 할머니 오래오래 만수 건강하세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 축하해요. 고모 생신 축하드립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시고요. 축하해요. 사랑합니다. 뭐 한갑이고 칠순이고 다 거절하고 안 한다고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너희들이 이렇게 준비하는 줄 정말 몰랐다. 그 바쁜 일 사무에 바쁜데도 이렇게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고맙다. 고맙습니다. 장동석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인공을 소개를 먼저 해드려야 되겠죠. 아, 지금 자리에 앉아계신 우리 어머니 께서 일어나셔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감격이실 오늘 주인공 권영순 여사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자리 마련해 주십시오. 참 혼란스러운 시기였죠. 6.25 전쟁 당시. 그 와중에 친척 언니의 느닷없는 방문에 같이 이렇게 동행했던 정무근님과의 대면이 첫 선이 되었고, 그분은 당시 육군 소위여셨던 정무근님과 혼례를 치르셨다고 합니다. 1956년에 남편 되시는 분이 일선에서 근무 중이실 때 양평군 대성리 시댁에서 장남을 출산을 하셨습니다. 큰아들 정봉철입니다. 먼저 이렇게 쌀쌀하고 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어머님 생일잔치를 함께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여러 어르신, 제가 이제 맞이고요. 저희 짝대는 윤재옥입니다. 주몽이와 부군 우리 박홍재 사장님입니다. 제 딸인 정정혜와 부군 신정석 군 소개합니다. 자, 다음 순서는 내빈 축사입니다. 우리 주인공의 시동생 되시는 분입니다. 현재 대전 고등법원장님으로 계시죠. 정호영님을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주 축하할 게 많아가지고 조금 적어왔습니다. 저희 형수님은 인간적으로 아주 멋쟁이이십니다. 집안의 모임이나 친목회 같은 데서 멋진 한국 가요를 한 곡 좀 뽑으실 때는 매력이 철철 넘칩니다.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사. 자, 이번 순서는 우리 또 권영순 여사님께서 즐거우신 일이에요. 우리 아버님 형제자매께서 선물을 또 준비하셨답니다. 자, 어디 계세요? 선물을 한번 구경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순 여사님께 주름진 얼굴이 흰머리 사이에 숨겨진 인내의 세월들이 덧없이 흘러가고 있군요. 사랑의 좁은 길을 함께 걸어온 수십 년의 우정이 하고 사랑하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형님 축하해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오늘 네, 너무너무 좋고요. 진짜 진심으로 축하하고 아주 오래오래 건강하시게 편지를 한번 또 낭독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세요? 네, 한번 안아주시고. 네.
근데 할머니를 너무 좋아하는 마음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머니를 가까이서 배운 지도 20년이라는 세월입니다. 이분이요, 부산 먼 데서 오셨습니다. 우리 큰딸 막내 신우분이세요. 이렇게 오셔서 또 축하 편지까지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마우셔가지고 오늘 이런 날이 너무 감격스러우셔서 눈물을 좀 적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꽃을 전달하는 네, 직접 만들었대요. 얼마나 또 대견합니까. 우리 귀여운 손녀들 한번 박수로 좀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안아가지고 좀 봐야 되겠어요. 아. 얼굴 한번 공개하자. 얘 무거워서 못 들어요. 그냥 놔둬요. 허리가 씨. 됐어요, 됐어요. 준비했습니다. 어머님께 드리는 노래 뭐 빠질 수 없죠. 생신 때는 우리 어버이 노래 부르는 순서입니다. 같이 보실 우리 사남매하고 며느리 사이 손자 손녀 함께 이 앞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울컥합니다, 사실. 네. 몇십 년 동안 키우시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74년. 자, 그럼 먼저 이 초의 의미는요, 우리 초라는 거는 활활 타오르고 계속 불을 밝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권영숙 여사님께서 이 초처럼 계속 100세 이상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케이크를 자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를 먼저 끄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박수 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과 여러분들 가정에도 행운과 있기를, 을유년에는 더 발전하시고 만수무강하시길 바라는 바에서 제가 건배를 선창을 하겠습니다. 살아! 감사합니다. 우리 신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박수.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혹시 회관만 전문으로 다니시는 사회자신 것 같아요.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식성을 다 깨고 계십니다. 자, 깜짝 이벤트로 이건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장남 되신 분께서 우리 어머님 좀 업어주셔야 되겠어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네. 야, 힘쓰시라고 한번 큰 박수, 응원 박수. 자, 한번 쭉 가세요. 우리 어머니 손 좀 흔들어 주세요. 우리 사남매가 있으면서도 이렇게 생신하기를 못해드리고 이러다가 오늘서 이렇게 자리를 하니까 정말 감격스럽고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어머니 만수무강을 진정으로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